도자기를 여주에 와서 뭐한 30년 넘게 하면서 뭐 열심히 했습니다. 제가 3년 도전한 거거든요. 근데 막상 이렇게 선정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좀 어깨에도 좀 무겁고 좀더 여주나 아니면 이런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뭔가를 좀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. 어깨로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.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쪽 이천 쪽에 이제 나와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쪽에서 학업을 마무리할까 하다가 그래도 좀 혼자 있으니까 어려운 부분이 좀 아무래도 있으니까 이천 쪽으로 오게 됐죠. 그러면서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알아보던 중에 그 당시에 보면 그 야간 학교라고 들어보셨죠? 뭐 산업체 특별학교 뭐 이런 거. 그게 개설된 지가 1년이 된 데가 여주에 있었어요. 저쪽 여주 그전에 여주상고라고 지금 제1고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그런 학과가 생겨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또 예전부터 하고 싶은 그런 저의 꿈뭐 이제 이런 쪽에 가까이 있더라고요. 도자기가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럼 이것을 학교도 학교지만 이것을 배워야 되겠다. 예,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. 여주 도자기는 특징으로 따지면 이제 그 긴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역사를 갖고 있는 부분에 그 여주 백토, 뭐 사리산 고령토 이런 그 백토의 원자재죠. 그러니까 원자재들이 질 좋은 원자재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여주가 도자기를 하게 되고 도자기 하는 분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여주에는 남한강이 있잖아요. 뭐 여주분들은 여강이라고 부르는데 그 백토를 광주 금사리 쪽 분원으로 수로를 통해서 흙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도자기를 빚어서 왕실 사원으로 올라갔단 말이죠. 근데 주변 환경이 너무 좋은 거죠. 여주는 좋은 흙, 좋은 물. 그 당시에 그럼 수로로 향하는 교통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주가 도자기로 유명해지게 되고 많은 작가들이 지금도 작업을 하고 그 백토의 명맥을 지금 또 이어가고 있거든요. 제가 찻그릇을 빚거나 다랑아리를 빚거나 그 제가 만든 작품 안에 그 천년 그 역사를 천년 도자 역사를 여기에다가 담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작품을 빚거든요. 그건 되게 중요해요. 내가 역사에 있든 없든 역사는 흘러가요. 그렇지만 제가 이 작품을 하나하나 빚을 때마다 그 천년의 그 도자 역사를 여기에다 내가 담는다는 생각으로 빚었을 때는 분명히 전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. 여주 도자기를 좀더 잘하고 알리고 그런 브랜드 여주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내가 일조를 하려 그러면 결국은 그 좋은 그런 여주 백토나 이런 걸로 좋은 작품을 빚어서 여주는 뭐 물론이고 뭐 우리나라 아니면 더 크게 이렇게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도예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제 개인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싶거나 한번 이렇게 접해보고 싶은 분들이 편하게 그냥 그왜 도예인의 삶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렇게 일반인들은 그런 약간 궁금해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자리가 좀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어요. 안녕하십니까? 이번에 제9호 여주 도예 명장으로 선정된 문찬석입니다. 여주 시민 여러분들, 이민년 새해에는 호랑이 기운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을 잘 견뎌내시고,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여주를 위해서 우리 함께 열심히 호랑이처럼 뛰어봤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앞으로 여주 도자기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, 항상 건강하시고 여주를 사랑해 주십시오.
감사합니다.